재밌게 놀고 오자 가서. 아니 출장에 가고. 출장 보냈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데이트만 하고 온 재승이 형 커플. 그것은 바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커플을 바꿔서 출장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. 그렇게 짜인 커플 여행팀은 이렇다. 금지된 여행의 첫 주자로는 데이트와 보링이 가게 되었다. 우선 이 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사에선 거의 오물 취급을 하며 성근는 보링과 맞아. 성근이 붙는다. 아니 가지 마요. 그런 보링에게 못 다가가는 데이트. 이렇듯 회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이인데 두 사람은 과연 출장을 잘 끝마칠 수 있을까? 보링 차 일로 와봐. 뭐라고? 아니 왜 자꾸 이 사람 비키는 손댕기 앞에서 입히냐고. 싫어. 저 몇 시간에 입고 올거야 긴팔긴 바지. 지연이 팔았던 거 입어 보려고. 아 그래 뭐 남자친구 지금 있으니까 표정. 이러다가 갔다 올게요. 잘 다녀오세요. 우리 집 잘 갔다 와. 그 인터뷰 잘 찍어오세요. 아 네. 네 알겠습니다. 웃기냐 지금 가서. 네? 가요. 아? 몰카? 몰카 아니야? 가는 척만 하고 다시 컷. 아니죠? 갔다 올게요. 택시 잡았어요? 어 제가 잡았어. 개밀 것 같은데? 어? 전혀가 개밀. 아니야. 또 우리 또 프로잖아. 그럼요.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. 아 그럼.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. 어 3분 뒤 도착이네? 우리 일찍 나왔나? 아 컨셉 네? 일부러 어색한 척 컨셉. 할 게 많아요. 뭐 있어? 근데 요술 완전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. 아 그래? 이걸 동댕님이랑 할 줄이야. 안녕하십니까. 아 뭔 말 할라 했는데.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여수 가서? 어? 여수 가서 하고 아 여수를 아 나는 사실 약간 휴가 같은 거 가면은 그냥 호텔에 박혀있는 성격이라 불싸움 만난다. 아.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거 바로 가서 인터뷰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인터뷰 끝나는 대로 맥주를 마시고 시작하고 싶어. 어색해서요? 아니 그냥 길거리 맥주. 나 그런 거 좋아하긴 해. 길맥? 방 두 개겠지? 그럼요. 제가 소리 질렀거든요. 안 갈 거라고 한대로. 갑시다. 와 나 영산역 처음 와봐. 저도요. 아 그래? 카스로 갈까? 그래, 기본에 충실하자. 너 군것질 많이 하는구나. 네. 아 우리 여수 도착하면은 밥 뭐 할래? 아니 어색한 것 좀 풀려고. 너 약간 반말 잘 못하지? 아 그 호칭을 아저씨라 할 거야? 니마라고 부를게. 니마. 니마? 그래 나도 니마라 할게. 알코올 죽는 거잖아. 나는 좀 술을 먹으면 좀 어? 야 웃기가 왜요? 이거 뭐예요? 아니 야 여기만 퍼져 있는 거예요. 아 그치? 남자친구가 질투 안 했어? 아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끌려가지고. 어 그럼 말 안 하고 왔어? 아 그래서 전화로 토요일날 말했거든요. 응. 화낼 줄 알았는데 화는 안 냈고 그냥. 아 그냥 뭐 일이니까 다녀오라고. 오 어른스럽다 친구가. 근데 말투가 그게 아닌. 다시 살아야 돼. 여러분들 3시간 걸쳐서 왔습니다. 제가 오면서 일부러 잠자려고 맥주를 샀거든요. 근데 예보링이 계속 떠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. 아 근데 저희 이제 좀 소주 술 좀 먹고 하니까 좀 그새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맞아 정친 됐어요. 오케이 잠깐. 아저씨와? 아 뭐 아저씨야. 호칭 그렇게 할 거야? 네. 난 어이로 한다 어이. 어이.
니마. 니마 관모 시작. 오케이 오케이. 관모하는 거다. 응. 아저씨와 함께 하는 여수 여행. 아 뭐래? 왜 왜? 근데 나 아저씨 외모는 아니잖아. 약간 좀 20대라 10대라 해도 믿음. 자. 20대 때문이야. 왜? 어, 야 그래도 여수 오니까 또 좋네. 우리 일만 빨리 처리하고 바로 술발로 가자. 어우 높다잉? 아! 보딩이랑 호텔을 둘이 올 줄. 컵박스잖아. 근데 1박 2일 정도 객실이 많으시죠? 어? 두 개가 객실이 있나요? 그냥 장난이야. 아, 그 저희 지배인님이랑 혹시 아, 촬영 그거 혹시 늘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크리에이터 그리고 광고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. 크리에이터는 돈 받고 광고주가 원하는 말을 그냥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혀 결국엔 그 최종 피해는 시청자들한테 다 가는 거고 크리에이터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광고주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시청자들도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. 그니까 우와 신부 대기실이야. 너 결혼에 대한 로망 있어? 뭐 있어? 야외에서. 헐 변태. 뭐야? 나 인터뷰하는 거 잘 따져라. 그 지배인님이 더 작아 보이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찍어. 아이고 보셨나요?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응원 시켜줘. 어 아이고 이게 뭐예요? 와인입니다. 저렴한 거니까. 어 이거 알아요. 와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. 맞아요. 지금 우리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걸 직원분들 계신 거죠? 아 네네. 아 크리에이터 경험 이제 아, 네. 같이 하고 계신구나. 네네네네. 이분 모르세요? 제가 유튜브 잘 몰라. 아 죄송해요. 제가 한번 검색을 해. 아 아닙니다. 아 아닙니다. 아 저 검색하지 마세요. 큰일 납니다. 저는 큰일 나는 사람. 네 일단 이거 두 개 문장만 아 네네. 진짜. 요거를 얼마에 벌었나요? 네, 저희 호텔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매출이 3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. 요거에게 맡겼을 때 좋았던 점 뭔가요? 일단 요거는 광고 비용이 들지 않아서 상당히 접근성이 되게 좋았고요. 특히 좋은 광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요거를 많이 이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요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? 제가 느끼기에 요거는 광고, 홍보, 판매, 실적 모든 걸 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아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좋은 시간 되시고 아, 네네.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. 아, 네. 아시겠죠? 아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거 와인을 다 주라. 집에 다 주라. 어쩐지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했네. 오. 케이블 타고. 아 저거구나. 저거 타자고? 어. 오케이. 야 케이블카 왜 이렇게 길어? 5분 6분 걸린다. 5, 6분이면 저게 끝난다고? 어, 나 있어. 진짜? 어. 진짜로. 어, 진짜로. 아, 그게 약간 좀. 야. 떨어져. 너 기계를 믿어? 기계는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. 오. 여자친구가 놀이공원 안 가봤어? 가봤는데 진짜 안 타. 그냥 멀리서 지켜봐. 혼자 보낸다고? 어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우와. 뭐야. 나 네, 요거 뚫리 고장 나진 않죠? 네, 아. 아. 우와, 우와. 이걸로 노래 치는 거야. 우와. 이런 건 좋다. 여섯 번 방 틀어야 돼. 이런 건 이거 안 닫아도 돼? 아니, 닫히면 나중에. 아, 왜 이래? 아니, 안 닫히니까. 승객은 양쪽 좌석에 균형 맞추어 앉아 주십시오. 균형 잡아주세요. 안 맞게요. 아, 야, 아, 싫어. 왜 이래? 오, 당황했어.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아름다운 내게
좋은데? 예쁜데? 네. 빨리 찍어. 알겠어. 어떻게 찍으면 돼? 일단 찍고 내가 잔소리 좀 할게. 알겠어. 빨리 찍어. 뭐 상체? 아니면 뭐? 아, 여기까지. 어떻게? 어디? 아, 여기까지. 야, 그렇게 놀랄 정도야? 천천히 놀라. 천천히 놀라, 천천히! 아, 잠깐만. 알겠어. 이제 막 전망대 이런 것도 있대. 관심 없어. 아니야, 가야 돼. 어? 전망대는 개오바지. 좋아, 좋아. 정말 좋게 가봐. 극명하는 말. 알겠어, 알겠어. 오! 예쁘다. 이거 좀 찍어봐, 이렇게, 이렇게. 자. 아니, 똑바로 찍어야지. 예쁜 건 나임. 그런 거 같은데. 오, 야. 거기 이렇게 많아? 나 엘베도 좀 무서워, 살짝. 뭐야? 갑자기 밖에 나오지 마. 집 밖에 나오지 마. 우리 방구 틀래? 아니? 그냥 끼고 싶다고 해, 그런 거야. 뭐 방구 틀래야. 아, 진짜, 진짜 싫어. 그래서. 고생할까?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아빠 왜 이렇게 자꾸 카톡하는 거야? 남자친구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카톡 안 하는데. 아버님이 되게 너 약간 애지중지 하시는구나. 부럽다. 왜? 난 아빠가 없으니까. 아빠 되면 되지. 누가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? 아니. 너랑 희연이가 항상 이 반응이 너무 웃겨. 짠. 아, 내 하루가 보상받는 기분이야. 이제 재미를 찾았어. 아, 그거 재미없어. 아니야, 난 보리미가 내 기준에선 약간 되게 개인주의일 것 같아. 되게 뭔가 이기적인 것 같아. 그런 줄 알았는데. 알면 알수록 되게 안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상하게 그냥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? 아씨. 왜? 진짜. 아, 진심으로 다 그런 말을 해. 하나같이 그냥 아니, 여자애 같대. 어, 맞아. 그거야. 언니가 더 언니. 현수대 있는 것 같아. 재열기동님. 만약에 이제 재열기동님은 그냥 진짜 아줌마지. 나보다 심하네. 어. 짠돈이. 어, 현수님이 하는 거 같아. 몰랐어. 밥을 먹고 이제 수영하러 갑니다. 으술지. 너 은근히 생각보다 술 잘 먹는다. 저 잘 먹어요. 자, 예보링의 비키니 쇼. 비키니 안 입는다고 나. 그럼 그게 무슨 그냥 수영복이야? 나 LC가 생각났는데? 나는 님 앞에서 수영복을 입을 생각이 없어요. 자. 어, 수영했어? 갑시다. 야, 너 약간 남친 신경 쓸까봐 되게 조심해야 한다. 아, 그냥 뭔가 보여. 내가 나 이제 비키니 입고 수영하러 갈게. 그러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끊어. 이러는데. 그래서. 오호, 오호, 추워. 오! 야, 사진 잘 나오겠다. 오! 안 뜯겨. 시청률 오른다, 조회수 오른다! 오호! 아, 추워. 싫어. 아, 근데 나 팬티 가져왔나? 아, 싫어. 아, 나 팬티를 안 가져왔는데? 어, 여기 천국도 아닌가요? 어, 천국도 아닌가요, 여기? 자, 너한테 붙는다. 바퀴벌레 보듯이. 몸을. 야, 이러면 샤워 안 해도 되겠다, 쟤. 아, 더러워, 진짜. 어, 이거 너무 뭔가 야해. 뭐래? 아, 싫어. 제이의 제이 탄생하나? 나는 이보다 잘 마셔. 너 약간 주사 제이급이야.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왜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출장에서 누워서. 아니, 무슨 다 제대로. 개민망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필요한 거
하고 있으신 말씀 빨리. 뭐 그렇게 급해? 너 아까 술 그거 다 깼어? 아니. 나 살짝 지금 아직 있어. 어 맞아. 우리 좀 편해졌다 그래도. 아 그래도 밤바람 좋긴 하다. 바다 냄새도 나네. 짠네. 오빠네. 어 나 오빠야? 어? 아 확실히. 너 오늘 술 먹고 나한테 실수하지 마라. 고백하지 마라. 사장님 세로테르랑 갓돌문어 해물 삼합 부탁드립니다. 주세요. 아 정말 맛있다. 잼스. 이게 여수 아니다. 잼스. 재밌어? 채은이 사실 게이. 거짓말. 거짓말하지 마. 사실 여자 존나 좋아. 뭐야? 나쁜 의미는 아니고. 아 그냥 진심으로. 내가 진짜 남자 좋아할 것 같아. 아니 애들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사실 이제 너랑 여행 오기 전 좀 부담스러웠거든. 뭔가 알지? 우리는 사실 사적으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뭔가 딱 느낌만 봐도 알잖아. 약간 결이 안 맞을 것 같은. 맞아. 근데 생각보다 빨리 친해진 것 같아. 내가 기차에서 계속 말 걸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너가 먼저 이렇게 편하게 접근해줘서 고맙지. 내가 생각보다 낯을 되게 많이 가려고. 너 덕이다. 에? 칭찬이야 여기야. 아 진짜 아니 칭찬이지. 내 이거 표현이야. 어이! 어때? 약간 좀 그 비포 애프터로 얘기해줘. 우리가 여행 오기 전에는 어떤 내용? 나는 그냥 진짜 재현님 반대로 어그로 동아리 같았는데. 아. 그리고 진심이 없고 사람이 장난만 치고. 맞아. 근데 오늘 약간 몰랐던 걸 많이 알았어. 난 진짜 양아치의 표본인 줄 알았어. 아 진짜로. 그런 이미지야. 그렇지 뭐. 하여튼 그럼 나 말해도 돼?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버릇 없고. 왜? 거짓말하지 마. 하여튼 너무 좋네요. 친해졌다 그래도.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사무실에서 이제 서먹서먹할 일이 없고. 아니 다시 사무실 또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야. 안녕하세요. 이런 느낌이야? 같이. 근데 왜 반말 안 해? 뭐를? 나한테. 아 그게 예의지 뭐. 아 그래도 다 반말하잖아 언니 오빠들. 난 약간 이게 예의라 생각해. 그러니까 어리다고 반말하는 게 난 싫어. 안 그래도 어린다고. 왜 그냥 나는 편하게 대해줄수록 친해지는데. 어? 안녕하세요. 아, 아이고. 아 진짜. 안녕하세요. 진짜 강경. 아, 진짜 술이 안 돼. 그래?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1박 더 하고 가자. 많이 먹어. 나 아저씨로 다니는 거 같아. 다음 주 파랑 다닐 거 같아. 오늘 아니 오늘이래. 어제 오늘 어떠셨나요? 좀 친해진 것 같나요? 아, 이제 다시 기차 타기가 이렇게 어색해졌어. 출발 때 같은데? 아 왜 그래? 방금까지 나한테 막 닥치라 이랬잖아. 내가 언제? 날 좋아하지 마. 하여튼 저희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. 친해진 거다. 줄. 와 진짜. 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 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.